아이고 기름 저렇게 많이 나는데 이거 지금 주말에 샜습니다. 또 어디 샀는지 모르겠네. 기름. 아이고 기름 많이 샜어. 확인하면 시동 좀 걸어놨고 많이 샜어. 기름 세는 게 장난이 아니다. 잡는 게 기름 세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어디가 또 세노? 보자 보자. 인젝터 수리하는 건 안 셉니다. 그죠? 안 세고 있어요. 안 세는데 어디 세느냐? 모르겠네, 진짜. 참, 내 기가 차네. 네? 인젝터 세는 거 안 세잖아. 인젝터 수리한 부분에서는 안 세죠? 예, 네, 안 셉니다, 지금. 안 세고 있잖아. 네? 안 세는데 어디 세는 거지, 도대체? 너 어디 세고 있니? 네? 안 세잖아요. 네? 분명히 그걸 확인 다 했는데 기름 줄줄줄 새네. 와 미치고 환장한 건데. 기름이 맛있었습니다. 기름. 지금 다 이 기름입니다. 기름. 하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 이렇게 기름 새는 게 장난 아닙니다. 분명히 집었죠. 인젝터는 이상 없이 저도 잘 돼 있는데 세워서 딱 쏜 다음에 샌다고. 어디 새는 거야 도대체. 진짜 아 환장하게 참 떨어볼게요 그럼. 어디서 세지? 참네. 어디서 세지? 어디서 세지? 어디서 세지? 아이고 참네 가지가지 한다. 연료가 아니고 부동해 부동해. 아 저게 이제 경유가 예, 젖으니까 경유가 젖으니까 이게 호수가 터진 거예요. 이 차주한테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우리 고무 장갑 같은데 기름 나가나 뻣뻣해진다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다이나트만 터졌네. 아 그나저나 골치 아픈데 저 호수 저 달랑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 어떡할지 모르겠네. 일단 부동 빼가지고 갈아놔야지. 뭐. 그래 운영을 해야지. 이게 기름 새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름 세는 게 사람들이 차주분들이 기름 세는 걸 자동차 기름 세고 물 세고 이런 걸 아주 대수롭지 생각하지만 정말 잡기 힘들고 정말 차후에 일어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 그게 딱 그렇죠. 출고하려면 물 샌다 소리 안 했거든 차주분이. 기름 샌다 했지. 모르지 또 물 샌지도. 기름이 새니까 물하고 기름하고 다 같이 새니까 뭐 된지도 모르죠 또. 그것도 그죠. 황당합니다. 황당해 저도. 기름이 헝구적이야. 나는 기름 새나 안 새나 보고 있었는데 분명히 그래. 인젝트 저건 이상 없을 건데 그래. 하... 진짜 미치고 환장한다. 미치고 환장해. 아... 혹시 잡 땡기니까 쉐 터집니다. 터져 옷을. 아... 아...
끝나지 않았죠. 저 호수 저거 뭐야 빼지. 호수가 퉁퉁 불었어. 기름 불었어. 아휴 참. 숨썼다 막 호수도 이거 브라켓도 완전히 엉망. 아휴 브라켓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아니면 물 또 샙니다. 그래서 닦아놨습니다. 많이 없어가지고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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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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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야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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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렵다. 시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기름 생 문자 한번. 물 새는 것들이 두 번. 아,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올하고 기름 새는 거, 아니다. 오히려 기름이 똑같구나. 기름하고 분홍 새는 거, 이거 잡는 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네. 그리고 그, 엔진에 묻으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다른 부품들도 부식도 많이 되고, 네.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일단, 컬러는 싹 다, 이거, 저 뭐야. 분홍이 하고 싹 다 갈고 밑에 호수 싹 다 갈아야 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수고합니다. 네. 안 새겠지 밑에. 아유 근데 가봐 밑에 볼트들이 보면 야마가 나가지고 아유 볼트 걸 때가 좀 짜증스럽죠. 짜증스러워. 그래서 탭 치가지고 탭 한 방씩 치가 볼트 새 걸로 다 구현합니다. 봐 새 걸로 싹 껴내뿌야 아마 살살 들어가겠죠. 아, 옛날부터 다 버리깁니다.
브라샤가 큰 게 있나? 팩 치가지고 언더커버 볼트 싹 다 갈았습니다. 네. 나버립니다, 나버리. 아유, 그게 안 나. 안 세죠, 이제?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차 출고시키려 하다가, 씨, 깜짝 놀랐네. 밑에 바닥에, 이제 시운전 갔다가 바닥에 이제 쓰레기 해놓고, 다른 거 뭐 한다고 이렇게 책상에서 막 뭐 전념 한 30분 걸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물 새나 싶어, 기름 새나 싶어가 이래서 나와봤어요. 바닥에 물이 헝그러워. 어, 뭐지? 차 출고하려고 손님하고 이제 전화해주려고 딱 하고 있는데, 어, 저거 뭐지? 버덕 또 뜯어가지고, 어, 뭐가 이상했는고, 어, 아닌데, 이상한 거 셀 리가 없는데. 장비에서 안 샜는데, 요 샜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퍼뜩 떠보니까 또 부동이 줄줄줄줄 세고 있습니다. 아,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이 기름 세는 거, 엔진올 세는 거, 부동이 세는 이런 것들, 그, 대수롭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뭐, 제네레다에 들어가면 제네레다 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호스에 대면 호스가 불어나가지고, 이, 저 호스도 완전히 늘어나가지고, 너덜너덜 되어 있다. 너덜너덜. 사실 저 이 호수들이 지금 다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수리하려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이게 지금 29만 30만 킬로 텐 차거든요. 차주분도 또 그걸 오케이 안 하실 거고, 일단은 뭐 차주분하고 얘기된 게 일단 기름 안 싸게 좀 해달라. 시운전 해보니까 가체도 좀 수리할 것도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딱딱딱 수리했습니다. 완전 뜨합니다, 뜨아. 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아무튼 뭐 이래가지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수리해서 행거 끝을 봐야 되죠. 그래서 다행히 호수가 한 게 있었네요. 호수 없었으면 또 오늘 출고 안 될 건데 오늘 또 있어가지고 거뜩 조립해가 부동이 넣고요. 그래가지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었는데 시동 걸어놨는데 아직까지 연기가 펄펄 올라옵니다. 네. 오늘 저 시운전하는데 막 주위 사람들이 아 본데도 연기 난다고 이래 얘기하고 그러네. 안다고 그래가지고 넘어갔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수리해 놨는데 문제가 없어야 될 건데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또 타봐야겠죠. 근데 제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새는 거, 엔진올 새는 거, 그 다음에 부동 새는 거 이거 대수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엔진 죽습니다. 정말 엔진 죽어. 아휴, 오늘 뒤네요. 어쨌든. 끝!